오늘 말씀 잠언서 31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섬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세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아멘. 제목을 현숙한 어린 양의 아내가 행하는 선한 일을 하자. 현숙한 여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아내로서의 행하는 선한 일을 우리도 하자. 첫 번째 13절에 양털과 삶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13절에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했다라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옷을 짓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양털로 옷을 만들고 또 삶, 배, 영어로 린넨이라고 하는 배옷을 만드는 걸 하는데 실제로 이 삶으로 만든 린넨으로 만든 옷은 세마포를 의미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짓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식구들이 다 입을 옷, 자기가 입을 옷 또는 가족이 입을 옷을 짓는 일을 한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에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이 옷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 선한 옳은 행실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한다. 부지런히 삶으로 배로 옷을 만드는 건 선한 행실을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을 위해서.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것이 8절 말씀에 그 준비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더라는 거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냐 하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13절에 양털과 삶을 구하여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진 우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혼인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복을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털은 따뜻한 옷, 배옷은 시원한 옷이죠.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을 준비하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속옷은 세마포 하얀 옷을 입고 겉옷은 따뜻하게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을 입는데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면 속옷과 겉옷이 있어요. 속옷은 흰 세마포를 입고 겉옷에는 푸른 옷을 입게 되어져요. 조끼같이 되어져서 아래까지 내려오는 푸른 옷을 입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어야 할 옷은 세마포 옷인 거예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부지런히 현숙한 여인이 삶을 가지고 옷을 만든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옳은 행실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열심히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만큼 옳은 행실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선한 행실이다 라는 겁니다. 그 선한 행실은 곧 생명이 나타나는 행실. 예수님의 피에 나를 씻고 예수님의 의로 사는 자로서 의의 행실을 행하고 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망에 대해서는 끊어진 자요 생명으로는 산 자가 되어져서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일을 하는 사람. 열심히 부지런히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는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현숙한 아내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숙한 아내가 옷을 짓는 것이 14절 말씀에 상인이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는 배와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배는 열심히 날르는 역할을 하죠.
필요한 것을 풍족한 데서부터 없는 것으로 날르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풍족한 생명의 양식을 날라다가 부족한 곳에 가져오는 사람인 거죠. 한숙한 여인은 먼 곳 그 하늘나라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날라다가 생명이 부족하고 필요한 곳에 날르는 건데 누구에게 날라요? 자기 가족에게. 내 식구들에게 날른다는 거예요. 내 식구들이 누구예요? 육으로는 여러분에게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현숙한 아내가 되어지면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그들에게 양식을 먹어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가져오고 장사하는 배로 표현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서 자기 육체의 살을 찢으시고 생명의 음료수로서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 생명의 떡을 먹는데 현숙한 여인은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자,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자죠. 배가 날르는 것처럼 그것을 사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사올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죠.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본금이 뭐예요? 나의 믿음. 내 믿음이 하늘 창고를 열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가져올 수 있는 믿음, 즉 내가 먼저 맛을 보고 좋은 것인지 알고 사가지고 올 미천도 있는 사람,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나눠주는 걸 기록하고 있죠. 다섯 달란트 나눠준 사람, 두 달란트 나눠준 사람, 한 달란트 나눠준 사람. 그러니까 미천이 있다는 거예요. 장사할 미천.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미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 달란트예요.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러한 은사들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냐? 영혼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걸 말하고 있죠. 그것을 잘한 사람은 충성된 종이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사람처럼 이윤을 남기지 못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져서 바깥에 어두운 데 내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다면 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은사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해서 이윤을 남기지 못할 때에 바깥 어두운 데 내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처럼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15절을 보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어두운 영적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면 곧 아침이 오죠. 밤이 새기 전이란 얘기는 아침이 오기 전, 아직은 밤이지만 곧 아침이 올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밤에 다 자고 졸세, 우리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난 사람, 에베소 5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다 어두워서 자고 있지만 벌써 깨어난 사람은 빛을 받게 되어지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빛을 받는 자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는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다고 말해요. 아침이 오기 전에 벌써 음식을 다 준비를 해서 자기 식구들에게 음식물을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아침을 맞이하고 아침이 되어지면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얻도록 양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두움의 때에 양식을 공급하는 자인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를 보면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아요.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지에 바릅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그들이 먹는데 어떻게 먹었어요? 해가 질 때, 그때가 그들에게는 다른 다음 날의 시작, 해가 뜨는 것이 우리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날이 밝아오고 있죠.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예수님은 캄캄할 때 오셨어요. 마지막 때 오셨어요. 근데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마지막의 시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마지막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캄캄한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아침이 돼서 밝아지면 예수님이 오실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아침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요 사이에 아직은 어둡고 캄캄한 아직 날이 새지기 전 이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를 삼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고 양식을 계속해서 먹이는 일이 바로 이 어둠의 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의 때에 아직은 아침에 해가 떠서 밝아지기 전 요 때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부지런히 말씀을 받아 믿자본을 주님께서 주셔서 믿자본을 가진 그 믿음과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 말씀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부지런히 해서 그들 모두가 다 아침을 맞이할 때 힘을 가지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종들에게는 벌써 모든 일을 다 그때 맡겨서 그들이 착착착착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사도와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이 모든 일이 뭐냐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 일들을 각각 맡겨서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일들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음식을 나눠주고 종들에게 일을 맡겨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각에게 맡은 일들을 지금 언제 해요? 이 어둠에 대해 하는 거예요. 아침이 올 때까지. 어떻게?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한 몸의 지체가 여럿인 걸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각 지체가 각각의 기능이 다르지만 서로 협력할 때 한 몸이 세워지는 걸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밭을 살펴본다. 여기서 밭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포도원을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며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밭을 더 넓히는 걸 의미하고 있죠. 사야 되겠다 싶을 때 사는 거. 즉 이 영혼은 살려야 될 영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영혼이다 싶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그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 보화가 숨겨져 있으면 밭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산다. 이 현숙한 여인은 뭘 사는 거예요? 고잘것없는 척박한 땅인 것 같으나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것을 다 주고 예수님을 자기의 것으로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하고 또 벌어서 그것으로 포도원을 일구는 것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을 그렇게 갖고 나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에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2장 4절에 하는 말씀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7절 말씀,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여기서 허리를 묶다 할 때 나 한 사람의 허리를 묶는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어져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어떻게 허리를 묶는 것인가를 13절로부터 우리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현숙한 여인이 부지런히 자기 밭을 살펴보고 사고 자기 손으로 번 것으로 포도원을 일구는 이 모습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부터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힘입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힘있게 허리를 묶으라 그랬어요. 힘있게. 허리를 힘있게 묶으는데 내가 허리를 어떻게 동이냐. 깨어서 근신하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를 온전히 바라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허리를 묶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힘을 입어서 겸손한 자세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라고 했을 때 자기 팔이 뭐죠? 일하는 게 팔이잖아요. 이 팔을 무엇으로 강하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팔로서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죠.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오직 겸손하게 허리를 동인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 팔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누가 그의 오른팔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그의 오른팔이 되어져요. 그 오른팔이라는 의미는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을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은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생명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 허리를 동이는데, 허리를 동인다는 허리띠를 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또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죠? 평안에 매는 띠로 서로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힘있게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는 한 사람의 허리를 띠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힘있게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은 패하겠으나 둘이면 이기겠고 삼겹줄이면 능히 이기는 연합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허리를 동이는 건 서로가 협력하여 연합해서 각각이 십자가에 죽고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함께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화평할 때, 각각에게 주어진 기능들이 한 몸에 지체가 많은데 그 각각의 지체가 가진 기능들이 함께 이 몸을 잘 세울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가 되어져서 강한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장사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그래서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등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항상 불을 밝혀 있는 거잖아요. 항상 이 밤이 다가도록 불이 밝혀 있으려면 뭐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기름이 준비되어야 돼요. 기름이 없으면 절대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장사가 잘 돼서 이혼이 잘 되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연합이 돼서 각각의 준 그 은사들을 활용을 해서 함께 협력을 되어지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게서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함께하고 두세 사람이 예배를 드린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하는데 그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인원수가 두세 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와 같은 현숙한 여인이 두세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온전히 되어진 두세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빛이 항상 비춰지는 거예요. 항상 어둠을 밝히는 빛이 비춰지게 돼 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해요. 15절에는 너희가 그런 빛을 가진 등불이라면 말 아래 주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준다고 말하죠. 숨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은 드러나게 되고 절대 숨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이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계속 켜놓는다는 얘기는 장사가 잘 되는 건 성령의 기름부음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그 빛이 꺼지지 않으려도 항상 빛을 밝히는 자가 되어졌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기름이 충분하고 빛을 밝힐 수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치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아까 착한 행실은 뭐라 그랬죠? 세마포 옷을 짓는 거. 내가 빛을 비추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바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거구나. 아, 불을 밝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이 불을 밤새 밝히면서 무슨 일을 했겠어요? 부지런히 옷을 짓는 일을 한 것으로 여기서는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13절에 양털과 삶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하더라.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는 건 물레질을 하는 걸 말해서 손뭉치 잡고 실 감는 막대기를 잡고 손뭉치를 가지고 이쪽에서는 계속 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양털에서 울 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을 계속해서 만들고 옷을 짓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불을 밝히는 거구나. 세상이 빛을 비추는 거구나. 그런데 그것을 물레질을 하는 것으로 19절에 다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말한 것이 자세하게 19절에 다시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현숙한 여인으로서 얼마나 선한 행실을 충실히 잘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얼만큼 하고 있느냐. 얼만큼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느냐. 얼만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내 자식들에게 양식을 다 먹이고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을 먹이고 종들에게 일을 맡겨서 그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져서 주님을 맞을 수 있게 하는 사람. 20절에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서 손을 핀다는 건 뭐예요? 나누어 준다는 거죠. 내게 풍족한 것, 하나님으로 또 공급되어져 받은 것들을 또 내가 이윤을 남겨서 풍족하게 된 것들을 나눠줌으로써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 이사야서 58장 말씀 나눠주는 게 뭐예요? 주린 자를 양식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히며 부지런히 옷을 지으니까 옷을 입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를 집에 들이며 우리 주 예수님 안으로 이끌고 그들이 양식을 먹을 수 있게끔 양식을 주고 옷으로 따뜻하게 입히는 것. 그것이 그 앞에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다 꺾어버리는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얽매이고 묶이고 눌리고 상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사람. 양식을 먹이는 게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옷을 입히는 것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세마포 옷을 어떻게 입어요? 갈라디 3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세례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연합이 되어질 때 그 옷을 입는 거거든요. 현숙한 여인이 한 것처럼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미는 건 뭐죠? 붙잡아 일으켜주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넘어진 자를 세우는 거. 그런데 넘어져서 교회 갔는데 오히려 더 넘어뜨리고 상처 입어서 갔는데 더 상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뭐라 그러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악한 일을 했어도 악한 일을 한 사람이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선을 행해서 선한 행실로 어린 양이신 우리 주 나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착실하게 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왜 예정하셨대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음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지는 일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하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엄밀하게 말하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일,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혼인 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마포를 준비하는 일, 정결한 신부로서 내가 입어야 할 영광의 옷을 준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다. 나만 입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당신만 홍색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홍색 옷을 다 입히셨잖아요. 그러니까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홍색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홍색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옷을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피 바른 옷. 그것이 바로 깨끗한 세마포인 거예요. 거룩한 대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첫 번째 하는 의식이 피를 자기 옷에 뿌리는 일이에요. 하얀 세마포니까 아무것도 묻히면 안 돼가 아니라 피가 뿌려져서 그 피 뿌린 옷을 입어야지만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린 옷을 입을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동참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 산 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의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피 뿌린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영광의 옷을 입은 것이고 이게 세마포를 입은 것인 거죠. 이걸 위해서 그러면 열심히 준비하는 이 현숙한 여인은 즉 자기는 죽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가정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없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고 계시나요? 오직 이 현숙한 여인이 하는 일은 그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다 누구께 속한 거예요? 남편에게 속한 거예요. 밭도 남편에게 속한 기업이고 가족도 남편에게 속한 것이고,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고 계십니까? 열심히 가족들에게 다 홍색 옷을 입혔기 때문에 눈이 와도, 즉 겨울이 와도, 겨울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때가 와도 그 말이에요. 양식을 얻을 수 없을 때가 와도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피 묻은 옷을 입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배부르면 겨울이 와도, 양식을 더 이상 얻을 곳이 없어도 배부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만큼 내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배불러 계십니까? 눈이 와도 걱정이 없을 만큼 그가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았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염려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홍색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일을 말하면서 마가복음 13장 18절에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심판의 날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날을 1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환란의 날이라고 표현해요. 환란의 날에는
성령이 내게 양식을 주지 않는 날인 거예요. 나는 그 전에 미리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양식이 내 심령에 준비가 돼 있어서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서 생각에 기록이 돼 있어서 그 환란 속에서도 항상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는 한 식구가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다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고 참으로 그의 아내로서 선한 행실을 잘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이불이 뭐 할 때 쓰죠? 시집갈 때 이불 다 준비해서 가죠? 왜? 신방에서 덮기 위해서. 첫날 밤에 내가 덮을 이불. 남편과 함께 덮고 잘 이불 시집갈 때 다 해갑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우리 예수님과 혼인을 하고, 그리고 이불을 덮고 같이 합방을 하기 위해서 연합할 준비를 했다는 거죠.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자기를 거룩하게 한 세마포만 입는 것이 아니라 자색옷, 즉 영광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는 옷을 준비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혼인예식 설명드렸죠. 시집가기 전에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드라크마를 준비하는 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옷을 준비해야 되는 거. 시편 45편 14절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희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잘 옷을 준비하고 그 옷을 입고 신랑 왕께로 우리가 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준비한 옷을 입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옷을 준비를 해줘서 나한테 입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행한 선한 행실이 우리 주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입고 갈 옷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왕 같은 권세를 그 영광을 누리고 살면 그것이 자색옷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내가 세례를 받는 내 심령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선한 행실을 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그런 사람이 세마포를 준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자색옷을 준비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맞이할 때까지 단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단장을 해야 돼요? 외모로 단장하는 거 말고 보기에 좋은 금옷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보석을 차고 이런 거 아니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뭘로 준비할 건 말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준비하라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준비하시겠어요?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어요. 아침이 오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현숙한 여인은 다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너무나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지으신 이유도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구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행실을 준비하는 건 첫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권세를 내가 사용하면서 그 영광을 자꾸 입어서 자색옷을 내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현숙한 여인이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서 옷을 만든 것으로 표현됐지만 그는 남편의 가정을 가꾸고 남편의 밭을 일구면서 이윤을 남기고 밤에 불을 밝혀서 빛이 계속 비치게 하는 일을 하더라 라는 걸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남편으로 말미암아서 낳은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옷을 입혀서 홍색 옷을 입히고 양식을 먹이고 절대
핍절하거나 궁핍하지 않게끔 모든 일을 다 하더라.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이 탄탄하게 준비를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현숙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시기를. 그래서 선한 행실을 잘 함으로써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 우리 주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음을 받은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함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도 선한 일인데 그것이 성도들이 행할 옳은 행실이라 하셨고 이것은 어린 양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혼인 예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어린 양의 신부가 해야 할 일인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리를 동의라 하셨습니다. 허리를 동이는데 그 허리를 동이는 것이 나 하나를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허리를 동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세워지고 한 교회로 세워지고 한 나라로서 거룩하게 세워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오니 그래서 양식을 우리가 배로 표현되어진 것처럼 하늘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의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또한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한 양식을 먹고 한 뜻을 깨닫고 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함께 되어져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한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함께 함으로 그 모든 것이 번성하고 번성함으로 그 불을 밝히는 일에 조금도 멈추지 아니하고 항상 불이 밝혀질 수 있는 참으로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여인이요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을 밝혀서 참으로 우리의 가정이 환히 불을 밝혀지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집으로서 세워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먼저는 내 심령이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가정이 더 나아가서는 하우스 오브 지저스 전부가 이렇게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세워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많은 자녀들을 낳되 내가 홍색 옷을 입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홍색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도 양식을 나누어서 겨울이 와도 눈이 와도 염려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모두가 준비되어진 자로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탄탄하게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진실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현숙한 여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현숙한 여인으로서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런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많은 영적 자녀를 낳고 그들에게 양식을 잘 나눠주고 그들에게 아버지 홍색 옷을 입히고 그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권속들이 다 그와 같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옷을 만들게 하옵소서. 세마포를 만들게 하옵소서. 선한 행실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부지런히 할 수 있게 하옵시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초점이 맞춰진 자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늘에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육체의 나는 내어놓게 하시고 남편의 밭을 살피고 돌아보고 밭을 사고 팔고 이윤을 남겨서 확장시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능력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세마포와 자색 옷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결한 신부로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흠도 티도 없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